둘, 셋 했는데 크리스탈을 외쳤어. 어.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 이렇게. 아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옆으로 하는 거. 옆으로 하는 거. 그리고 확실하다. 어, 그러면 그럼 멤버 중에서 예능 대표 선수로 한 명을 딱 꼽는다 그러면 크리스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크리스탈은 지루하면 지루하죠. 이러고 있고 자기가 아, 듣기 싫은 얘기 나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재밌었어. 오프닝 때부터 지금 구두 보고 있어. 자기 네. 구두 보고 있고. 어린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 솔직히 어때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아, 솔직히 이 네. 상황이 웃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웃기면 될 거야. 아니, FX의 변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탈부터 합시다. 제시카 동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제시카 동생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이제는 진짜 크리스탈. 아직 지루한 거야? 되게 냉소적이잖아. 박수가! 이제는 어디 가도 제시카에 대한 얘기 잘 안 물어보지 않나요? 물어봐요. 아무래도 어쨌든 소녀시대 제시카의 동생이니까 물어보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대답해요. 뭐라고? 고맙다. 대답해줘서. 네. 네. 크리스텔은 아버님이 권투 선수 출신이시군요. 네. 어머님께서는 기계 체조 선수 네. 출신이시군요. 아 진짜로. 아버님 챔피언까지 뭐 하고? 저 몰라요. 그냥 권투 선수였어요. 선수였다는 거. 뭐 상패라든지. 그 정도 아닌가 봐요. 권투 본 적은 없고 그냥 아버지 권투 선수였다라는 얘기만 했구나. 네. 어. 사진도 받고. 딱 이러고 있는 거? 네. 이러고 포즈는 다 취하는 거 우리 아버지도 이런 사진 하나 찍는 거 같은데. 나도 이거 찍은 스티커 사진 있어. 실제로 이 정도 부어가지고 링에서 쓰러져 있는 건 있어야 그래도 권투 선수인데. 근데 권투 선수 아버지가 어떻게 기계체조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내 보기에는 크리스탈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을까?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 이런 거 혹시 나가셨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그만 좀 하라는데? 딱 눈빛이. 딱 눈빛이, 형. 그만 좀 해.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만 좀 해, 이랬어. 좀 있으면 찍겠다고. 딸도 안 궁금해하는 부모님 얘기를 우리가 계속 나오고. 딸도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안 궁금해하는 우리가 계속 묻혔어요. 크리스탈은 크리스탈 좋아하는 질문만 해. 나한테도 비벼주려고. 직접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였어요. 포탄이에요. 크리스탈 힘들어요? 땅 보고 있어서 내가 네. 좀 봐달라고. 땅 보고 있게 하려고. 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은 언니가 찍은 사진.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거? 같이 브랜드 런칭 행사를 갔었어요. 그때 어떻게 찍혔네요? 전 어떻게 찍혔네 분이 아직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거 이상해요. 왜요? 이상해요. 뭐가 있어요? 좀 더 예쁜 사진이 있는데. 아, 지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아, 이 사람은 뭐라 생각했니? 예뻐요. 예뻐요. 네. 아, 예쁜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도 예뻐요. 찡그려봐요. 예쁘잖아요. 찡그려봐요. 아유. 웃어봐요. 아유.